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서강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2023년 선생님의 강좌 커리큘럼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어, 일단은 선생님의 2023년도에 어떤 강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가이드 표를 보여드릴게요. 어. 홈페이지 가가지고 일일이 선생님 강좌 하나하나 찾으면서 뭐 내용이나 특징 정리하기엔 너무 수고스럽고 번거로우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선생님 강좌 따라올 때 이제 본인한테 뭐 어떤 강좌가 필요하고 어떤 특징의 강좌가 이제 적합한지 그런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좌명 하나하나 보시면 요 내용들로 지금 특징을 이제 첫 번째 프리시즌 강좌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프레이시즌 강좌는 어, 이번에 선생님이 개강한 선행 강좌입니다. 이 선행 강좌는 진짜 쌩 기초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개강이 된 강좌고, 이거는 이 구성 자체가 기본 개념하고 필수 예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가지고만 내신 대비를 한다, 어, 그거는 적합하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는 내신 대비를 탄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강좌는 완전 노베이스 친구들이 이제 수학에 문제 조금만 난이도 올라와도 금방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래서 잘 진도가 안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어, 금방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뭔가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목적으로 제작된 강좌다 보니까 어, 요거는 이제 강의수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빠르게 선행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강좌입니다. 프리시즌을 빠르게 선행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뭐 매스 스타일링이라던가 아니면 개념 원리를 수강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써 있다시피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아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 메스 스타일링은 선생님이 강의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제 수업 자체를 이 친구가 완전히 노베이스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깔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 프리시즌이 만약 수강이 안 되어 있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까지 쉬운 것부터 선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메스 스타일링부터 들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메스 스타일링은 그래서 기본 개념 시작할 때부터 어, 요 차근차근 뭐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나 풀고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고난도 문제나 서술형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연습 문제나 예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워크북 요거 통해서 이제 내가 잘 수업을 따라갔는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교재가 또 구성이 되어 있다. 자그 다음에 이 개념 원리라고 하는 강좌도 선생님의 기본 개념 강좌이면서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원리는요, 이 교재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한 기본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수업도 그러하고 물론 이제 선생님의 스타일로 요거를 또 바꿨고 이 개념 원리도 내신 대비에 적합하도록 선생님이 내신에서 자주 쓰이는 실전 개념 같은 것을 수업 시간에 중간 중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 체크 필수 예제 연습 문제들이 이제 개념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 문제들인데 어, 대부분의 문항을 풀이합니다. 만약에 너무 유사한 문항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항을 풀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심화 문제 풀이 강좌 중에 1미리 오답 없는 실전 리허설 시험 직전 알 이런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는 진짜 리얼의 알, 리허설의 알을 따서 만든 건데, 이게 진짜 리허설, 시험 리허설처럼 어, 어떻게 시험에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만 변형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의 구성은 크게 1등급을 위한 필수 유형과 스페셜 특강, 킬링 파트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필수 유형.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필수 유형들이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정 유형을 풀이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풀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는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문제 같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나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킬링 파트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1 m 리 오답 없는 실전 리허설을 통해서 이 내신 대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어 심화 문제풀이 강좌가 있다. 자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시리즈 중에 N분 시리즈, N분 특강이 있는데요. N분 개념 특강은 기본 개념 총성리 강좌입니다. 어, 가끔 N분 특강을 수강하면서 어, 개념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듣는 경우가 있나 봐. 선생님이 오티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개념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듣는 강좌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총 정리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강좌여서 호흡이 일단 빠르고 개념에 대해서 막 증명하거나 되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내용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을 선명하게 쭉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활용하기 좋고 보통 평균 5강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복습하기에 그런 좋은 강좌다. 자, 그 다음, m 분 유형 특강은 이게 개념 버전이었다면 그게 유형 버전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제 유형 특강은 사실 필수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념 특강보다는 강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범위로 이렇게 단원이 끊어져가지고 강좌가 나와 있는데, 엠분유형 특강은 뭐수학1이면수학 1, 수학상이면 수학 수학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강좌수가 얘가 당연히 더 많을 수 밖에 없어. 자, 그리고 요거는 이 학력평가 대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뭐 3월 학평, 뭐 6월 학평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잖아. 근데 1, 2학년 친구들의 특징이 그 시험 기간이 지나가버리면요. 그때 시험범위는 다시 복습을 안 해요. 그치? 왜냐면 이 다가오는 시험범위만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N번 유형 특강을 통해서 기본 유형을 계속 문제풀이를 복습하면서 학력평가, 지나간 단원들에 대해서도 복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강좌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시험 직전에 활용하기 좋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학력평가 대비 특강은 선생님 3월, 6월, 9월, 11월 총네번의 시험에 대한 이 특강이 있는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복습 혹은 그 달에 출제되었던 이전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주요 문항을 정리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7강에서 9강 내외로 짧게 단계 마무리하는 특강이고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한, 어,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 정도 잡아서 학평을 대비해 주시면 준비 안 하는 것보단 정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일단 선생님의 이강좌들의 특징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럼 어떤 순서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자, 그거를 좀 정리해 줄게. 자, 일단은 첫 번째 프리시즌 강좌. 선행 강좌니까 얘를 가장 먼저 수강을 하시고요. 아, 선생님이 프리시즌에 대해서 한마디 또 덧붙이자면 이게 빠른 선행을 위해서도 좋지만 사실 빠른 보습 어, 복습 <laughs> 보충이라고 할 뻔했네 빠른 복습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 개념하고 필수 예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비고이야 근데 수학 원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수학 상이나 혹은 수학 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뻥뻥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어, 고일 거를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말이 안 돼. 그럴 때, 어, 그럴 때 기본 개념하고 필수 예제를 가지고만 공부하는 프리 시즌을 듣기에 어, 굉장히 좀 적합한 상황이죠. 그래서 프리 시즌은 빠른 선행을 위해서도 좋고 빠른 복습을 위해서도 좋다. 기본 개념하고 필수 예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좌다. 자그 다음에 이거 들으면 이제 매스 스타일링이나 개념 원리를 통해서 이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개념 강좌를 진행을 하시고요 매스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워크북 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워크북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많이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야 그래서 사실 인간 교재만으로 문제량을, 어, 소화, 문제량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음, 좋진 않죠. 그치? 어, 부족해. 인간교재에 들어가 있는 수학 문제량만으로는 시험을 대비하기엔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유형 문제집 같은 거, 문제만 쭉 있는 그런 문제 하나씩은 문제집 하나씩은 병행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병행을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중간 중간 내신 대비 하다 보면 학력 평가 기간이 오죠. 그렇지? 학평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학평 대비 특강을 보거나 혹은 이제 n분 개념이나 n분 유형을 통해서도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험 기간이 왔을 때는 우리 1mm 오답 없는 실전 리허설, 시험 직전 R를 통해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공부를 또 시작을 하자. 자, 그리고요 어, 이딱 시험 바로 전날 혹은 진짜 뭐 3일 전, 4일 전 네, 이럴 때는 우리 M분 특강을 통해서 네, 빠르게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M분 개념, 뭐 M분 유형이나 아니면 학평대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되는 시기가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야. 왜냐면, 학평대비특강에 있는 그러한 이 시험범위, 뭐 이런 내용들을 내가 만약에 평소에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뭐 방학 때좀 공부하고 싶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어, 꼭 학평기간만 맞춰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때만 공부할 수 있다? 그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N분 개념, N분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어, 본인한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그냥 그때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순서는 잘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라. 네, 요런 내용이고요. 어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2023년 세, 미리쌤의 어, 강좌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 선생님하고는 이제 강의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